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존의 식상한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9시쯤 뉴스의 장동혁, 정경무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제전문기자 김지민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지민 기자. 이 시각 경제뉴스의 김지민 기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10시 총회에서 저기 잠깐만요. 저기 10시가 뭡니까? 그 IOC잖아요. 옆에 약자 뜻도 있잖아요. 그 몰라요?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Just like Simpson Faraday. 예? 저기 잠깐만요.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How old are you, Fine Tank Andrew? 아이 세상에. 에서 63표인 역대 최고 득표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유치하다뇨. 예?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다음 소식입니다. 7월 30일 서울시 주최 빌 게이츠 초청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천시 취소. 서울시 주최인데 왜 우천시에서 취소를 하죠? 정말 어이없네요. 지금까지 엘리트 기자 김지민이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특종입니다. 국내 최초로 복제조수의 탄생인 순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안일곤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일곤 기자. 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안일곤 기자입니다. 근데 제가 좀 늦게 도착한 바람에 송아지가 이미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안일곤 기자, 예.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복제조수 탄생의 순간을 아직 못 봤습니까? 아니 송아지 태어나는 게 뭐 별거 있나요? 그? 그냥 엄마 양수 때문에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쭉 나면서 다리에 힘도 없고 해서 부들부들 떨다가 눈 초점도 없고 뭐. 저 안일곤 기자. 예? 안일곤 기자. 예. 아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쭉. 아니. 이렇게 태어났다고요? 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예. 네네, 알기 쉬운 생생한 보도 감사합니다. 네. 안희웅 기자. 자, 복제조수 탄생 때문에 학회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거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강아지까지도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예. 네? 강아지도 축하를 해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강아지가 축하한 게 뭐 별거 있나요, 예? 아니, 그냥 주인 만나면 반갑다고 꼬리 치면서 안아달라고 막 일어나려고 막 하는 그런 강아지도. 안희웅 기자. 그러니까 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요?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강아지 딱 앉아있다가. 그죠? 네, 지금까지 안일곤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현장 특종 시간입니다. 유흥가 천태만상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 중에 가장 터프한 기자죠. 이상훈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 이상훈 기자. 이상훈 기자. 그렇게 보채지 않아도 알아서 등장합니다. 매우 남자다운 기자, 매우 거친 기자, 이상훈입니다. 네, 저는 지금 술집이 많은 한 번화가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새로 오픈한 것으로 보이는 술집 앞에 이 자리세 때문인지 덩치 큰 사내가 이 주먹을 휘두르며 아주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요. 저 덩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지 마라. 좋은 말 할 때 찌그러져 있어라. 주워 터지고 싶지 않으면. 뭐? 뭐라고? 하하, 이 나란 남자! 아니, 왜 그러시죠? 행사장 풍선이었다면 좀 미안하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취재할 수 있겠어요? 예? 네? 그렇게 보채지 않아도 알아서 취재합니다. 아, 지금 그 술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한 테이블에서 지금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심지어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어른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아주 대들고 있는데요. 저 어린 놈과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해라. 야야, 그 삿대질 그만하고 당장 사과해라. 주워 터지고 싶지 않으랴. 뭐? 뭐라고? 하하, 이 나란 남자. 아니, 또 왜 그래요? 007빵 게임 중이었다면 정말 미안하다. 오늘 취재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열혈 기자 이상훈이었습니다.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1분 논평 시간입니다. 요즘 몸짱 열풍이 한창이죠. 반대로 근데 몸짱이 데려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의 1분 논평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입니다. 얼마 전 저희 유치원에서는 단체로 수영장을 가기로 하였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나름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몸짱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기간에 가장 살이 많이 빠진다는 랩 다이어트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대신 초콜릿 복근을 만들기 위해 하루 3끼 초콜릿만 먹었고 꿀벅지를 단련하기 위해 꿀만 마셨으며 최고의 베이글남이 되기 위해 탐나는 대로 베이글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몸짱이 아닌 그냥 몸짱 뚱뚱한 돼지로 거듭나였고 그날 이후로 제 별명은 시온리 돼지, 식스팩 진공 포장육 돼지, 헬스 3개월 끊으면은 골프 요가 공짜 돼지로 훌륭해 됐던 것입니다. 누군가들 자꾸 그렇게 몸에 무리 가고 막 몸에 맞지도 않은 운동 막 심하게 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한여름 장마철에 딱 붙는 청바지 입고 비 잔뜩 맞았는데 옷 못 갈아입게 한다. 아, 급급해.